계속 짖어요. 계속 그냥 진정이 안 돼요. 막 달려 오래 막. 끝까지 야는 끝까지 간다 가야 돼. 제발 혀가 새파래져요. 새파래가 한참 동안 제 형분에 있다. 못 들어오게 한다니까. 집에 아무도 집에 뭐 건들하지는 못. 무서워서 몰아요. 못 오고 벨만 올려놓고는 택배 그 왔는 박스를 밖에 놔놓고 그냥 도망가듯이 가버려요. 나 하지 안돼 나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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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강한 성품이 아니라 소심한 겁니다. 자기 소심함을 감추기 위해서 낯선 사람이 들어오거나 했을 때 더 강력하게 짖고 짖어줌으로 해서 그 사람이 피하고 이런 것이 학습이 되다 보니까 또리는 이제 버릇처럼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차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 안아주고 토닥거려주면은 그것이 이제 짖었을 때 연결이 되다 보니까 보상을 해주는 그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항상 많은 겁니다. 앞으로 이제 또리가 이제 좋아지면 초대해가지고 많이 또 불러서 같이 이제 그 노는 잘 노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예 그렇게 살고 싶어요 행복하게.